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데요. 보시면 이 친구는 이런 정보를 갖고 있고요. 목걸이 도마뱀이라고 하네요. 왜 목걸이 도마뱀인지 개체를 보면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자, 개체는 여기 지금 세자 사육장이고요. 세자 자원조 사육종인데 이렇게 혼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친구를 한번 꺼내볼게요. 네, 오늘 리스터는요, 자세히 보시면 왜 목걸이 도마뱀인지 잘 보이실 거예요. 보이시나요? 정말 목걸이를 이렇게 두른 듯이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. 자,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생겼죠? 엄청 잘생겼죠? 자, 이 친구가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라고 하고요. 자, 꼬리 끝까지 하면 길이가 그래도 한 화를 내네요. 이렇게 화내는 모습도 보이죠? 제법 길어요. 엄청 온순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꺼내서 이제 만지니까 되게 싫은가 봐요. 자, 나 만지지 마세요. 자, 괜찮아, 괜찮아. 자, 이 친구는요. 자, 전체적인 무늬도 되게 예쁜 친구예요. 잘 보시면 이렇게 점박이 무늬가 있죠. 그런데 이 민트색도 좀 올라오고요. 다리 쪽에 보시면 민트색도 올라오고요. 꼬리까지 민트색이 정말 예쁜데 지금 화면상에는 색깔이 잘 안 잡히는데요. 이렇게 민트색도 올라오고 그린색도 올라오고요. 목에는 이렇게 검은색과 노란선이 아주 선명하게 예쁜 친구입니다. 자,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. 발가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발가락 한 개 부절 보이시죠? 이렇게 발가락이 아기 때부터 부절이 된 상태였어요. 또 이렇게 이런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라고 하고요. 목걸이 도마뱀이라고 해요. 또 싫어서 도망가네요. 이 친구고요. 아주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. 한 10년에서 15년은 산다고 하니까 뭐 수명도 일반 도마뱀들처럼 그렇고요. 35에서 40cm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하면 한 40cm는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35cm 정도 되는 친구예요. 이 친구는 주로 미러마고 귀뚜라미를 먹는데요. 자, 먹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얘가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건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제가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. 자, 이 친구를 지금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제가 작은 통에다 좀 옮겨놓은 상태고요. 자, 주로 뭘 먹냐면 이렇게 보이시나요? 미럼을 먹어요. 미럼과 귀뚜라미를 먹는데 오늘 이 작은 미럼을 한번 줘볼게요. 한 마리만 주면 그러니까 여러 마리를 한번 줘볼게요. 자, 미럼도 줘보고요. 귀뚜라미도 한번 줘볼게요. 귀뚜라미 보이시나요? 이 귀뚜라미는 1.5cm 정도 되는 귀뚜라미고요. 보이시나요? 자, 이 친구를 한번 줘볼게요. 반응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바로 앞에 갔는데도 지금 당황해서 그런지 막 먹으려고 하진 않네요. 여러 마리를 한번 풀어놔 볼게요. 자, 이렇게 지금 작은 통에다, 큰 통이죠? 작은 통은 아니고 큰 통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미럼과 귀뚜라미를 넣어놨는데 지금 아이는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네요. 이 친구는 하루에 미럼을 한 3마리에서 5마리, 귀뚜라미도 한 3마리에서 5마리까지 먹고요. 칼슘제를 일주일에 2번 정도 먹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가끔가다 온욕도 하고 있고요. 자, 보시면 위에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?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불안한가 봐요. 금방 크게 한숨 쉬는 거 보셨죠? 숨 쉬는 거에 따라서 배가 블룩 블룩 하는 게 보이시죠? 뭐야?
귀뚜라미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금 먹지 않아서 먹는 영상은 다음에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안녕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. 이렇게 오늘 만나본 친구는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였습니다. 자,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만나서 반가웠습니다. 빠이빠이.